이더리움 머지로 채굴 방식이 바뀐 후 탄소 발자국이 줄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탄소 발자국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기체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머지로 네트워크의 연간 추정 에너지 소비량이 99% 넘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26일 오후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186만 원가량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있지만 시장은 그리 반색하지 않은 듯합니다. 현재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장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